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피에조 스피커 사용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을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피에조 스피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학교 종이를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3개짜리 디지털 피아노를 간단하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피에조 스피커인데요. 피에조 스피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게요. 피에조 스피커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피에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피에조 효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물질에 전기적 신호를 주면 수축 또는 확장하는 그런 피에조 효과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스피커입니다. 피에조 스피커 안에는 진동판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진동판에는 전기를 인가하면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떨리는 진동판에 의해서 이 소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소리가 바로 피에조의 삑 하는 부저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에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리를 낼 때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런 그 스피커죠. 그래서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를 연주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피에조 스피커가 하나 필요하고요. 지금 화면과 같은 아주 간단한 회로 구성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회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피에조 스피커에 잘 봤더니 한쪽은 그라운드에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고요. 이 그라운드 쪽에 하나 결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여기에 보는 디지털 8번 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에조 스피커가 이렇게 그라운드와 8번 핀에 연결을 시켜놓으면 기본적으로 회로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결선을 시켜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에조 부조의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에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보면은 이 안에 그 피에조의 8번 디지털 핀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안에 그라운드 쪽에 마이너스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에조는 지금 여기 제가 빼볼게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피에조는 기본적으로 이 다리가 두 개짜리고요. 이 극성을 갖고 있는데 다리가 긴 쪽, 여기서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플러스는 보통 다리가 이렇게 좀 길죠. 긴 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피에조 스피커는 안에 얇은 금속판이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서 전기를 인가하면 그 금속판에 떨림이 그 소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금속판이 있고 여기 구멍을 통해서 이 전기를 인가하면 판이 흔들리면서 소리를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피커라고 하는 거, 뭐 우리 이어폰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피에조 스피커에 비해서 약간 더 정교하죠. 그래서 아주 얇은 막, 보통 비닐막 같은 걸 이용해서 안에 전자석이 정교하게 이 비닐막을 흔들어줘 가지고 소리를 재생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피에조 스피커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형태의 스피커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선을 해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에조 스피커를 연결한 다음에 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프로그램에 예제에 가보시면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0이 디지털이 있는데 이 디지털 안에 톤 멜로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음계표, 이 피에조 부조를 이용해서 소리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음계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톤 멜로디 안에 이 음계표가 들어있는 피치즈라는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헤더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헤더 파일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계표, 그 음계표에 맞는 정수가 이렇게 쭉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계표를 복사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새 탭을 선택하시고요. 이 선택한 화면에서 그 pitches header라는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pitches header 파일을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멜로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배열입니다. 정수형 배열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배열 안에서 음계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4, G4, A5, A5에서 이렇게 음계표가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 종이 땡땡땡 할때그 음계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pitches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음계표를 바탕으로 학교 종이 음악에 관련된 음계표를 이렇게 쭉 정의했습니다. 이 배열은 기본적으로 브레이스, 중괄호문을 바탕으로 안에 이렇게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학교 종이에 관련된 음계표가 쭉 선언이 되어 있고요. 선언되어 있는 음계표에서 음길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또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에조 부절로 가지고 소리를 낼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음인지 어떤 주파수인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당 주파수를 얼마만큼 소리가 낼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도라는 음을 뭐 1초 동안 소리를 낼 건지 0.5초 동안 소리를 낼 건지 이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피에조 부저에서는 어떤 주파수의 음을 어떤 간격을 갖고 연주할 건지에 따라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음을 낼 건지를 설정을 했고요. 앞에 배열은 지금 나오는 노트 듀레이션즈라고 하는 이 배열은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어떤 주파수의 음을 현재는 어떤 길이로 출력할지를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 종이에 관련된 그음 길이를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두개 사용해서 셋업 부분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 셋업 부분에서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학교 종이가 전기가 인가되자마자 연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이 this note를 0부터 25까지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네요. 그래서 총 여기서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26번이 반복되면서 뭘 하냐면 이 note durations라는 값에서 현재 음계표 0부터 25까지 25번의 음계표를 읽어서 250을 곱해서 duration 값을 바꾸고 이 바꾼 거를 톤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 톤에 두 번째 인자를 넣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멜로디에 디스 노트라고 하는 0부터 25의 음계표에 있는 값을 읽어서 멜로디로 해서 그 주파수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이 이 간격을 가지고 8번 핀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여기서 이 디지털 핀을 8번으로 연결했잖아요. 이 8번 핀에다가 톤 함수가 어떤 전기 값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내보내게 되고 이 내보낸 거를 바탕으로 이 duration 값을 바탕으로 여기다 1.30을 곱해가지고 이 값을 음계표 사이에 간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delay라는 함수는 아무것도 않고 쉬는 거죠. 이 duration의 값의 1.03만큼 쉬는 거죠. 그리고 노톤. 이 노톤 함수는 톤 함수에서 8번에 지정했는데 소리를 낸 거에서 노톤을 8을 해주면 이 8번 핀으로 나가는 걸 차단해서 소리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duration 우리가 설정한 배열 값을 읽어서 8번 핀에다가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음계 간격에 1.3을 곱해서 그간만큼 딜레이를 하면서 그 음악을 도중에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학교 종이 음악이 연주되는 걸 들으셨죠? 이렇게 음악이 연주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셋업 때문에 실행이 한번 되고 끝난 거죠. 그리고 루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전기가 인가될 때만 학교 종이가 연주되고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공부한 코드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멜로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정수형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멜로디가 배열인 이유는 멜로디 뒤에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은 게 있죠. 멜로디 뒤에 만약에 이게 소괄호로 돼 있다면 이거는 함수겠지만 멜로디 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돼 있다면 이거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멜로디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배열의 기본적인 값은 인티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라는 멜로디 배열을 지금 하는 선언한 겁니다. 이 멜로디 배열에서 선언된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배열을 쓰게 되면 이런 장점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배열을 쓰지 않고 방금 전에 학교 종이 땡땡땡을 연주한다면 이 안에 변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씩 인티저가 할당하면서 쭉 선언해줘야 되죠. 그래서 음계표만큼 안에 인티저 값을 쭉 선언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열을 쓰게 되면은 요 배열 선언한 이후에 중괄호를 열어주고 이 부분에다가 음계표를 쭉 써주면 여기 선언되어 있는 이 다양한 변수 선언한 것처럼 동시에 선언된 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배열을 사용하면 여러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변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관리가 가능하면 뭘할수 있냐면 반복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배열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형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이런 배열, 그리고 이 안에 중괄호로 묶여 있는 다양한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써준 배열에서 어떤 값에 접근하려면 이 접근할 때그요 뒤에 있는 배열 크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거는 인티저 크기의 멜로디라는 변수를 3개 연속으로 선언하라는 소리죠. 그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값이 연속되고 이어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표현해 보면은 이 멜로디는 3칸짜리죠. 이한 칸이 바로 인티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티저 크기를 갖는 이 영역 3개가 연속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맨 처음에 있는 거, 배열은 맨 처음 값을 0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 0으로 시작하고 여기가 1, 여기가 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멜로디 3이라고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주면 3칸짜리 인티저 3칸짜리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배열 안에 멜로디 0과 멜로디 1과 멜로디 2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어떤 값을 처음에 초기값에 할당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쉽게 할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멜로디 3칸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중괄호 1, 2, 3이라고 써주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요칸 3개짜리가 있고 멜로디 1, 0에 1값이 차고요. 멜로디 1에 2값이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멜로디 그세 번째 칸에 3의 값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첫 번째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멜로디 가로 열고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멜로디 가로 열고 1로 표현되겠죠? 1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멜로디 가로 열고 2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값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배열이 선언되고 메모리가 할당되면서 안에 1, 2, 3 값이 차고요. 이 값을 액세스하려면은 멜로디 가로 열고 0은 1 값을 멜로디 가로 열고 대괄호 열고 2는 1은 2 값을 멜로디 대괄호 열고 2는 3의 값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멜로디 값이 몇 개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냥 대괄호만 이렇게 해놓고 콤마를 찍으면서 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두이노가 알아서 안에 이 배열 값을 할당해주게 되죠. 이렇게 할당하더라도 첫 번째 할당한 값이 멜로디 0이 되고요. 0, 0, 1, 2, 3, 4.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멜로디 4가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 위치는 다섯 번째 위치가 되겠죠. 이 배열 값은 읽을 때첫 번째 위치를 0을 기준으로 해서 읽게 돼 있습니다.
0으로 돼 있고 이제 배열의 그 마지막 위치는 전체 크기에서 1만큼 뺀 위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선언이 돼 있고요. 이렇게 배열이 선언돼 있으면 이것들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 동작을 할때 사용하는 유용한 문장입니다. 아두이노는 C++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C++에서는 반복 동작을 처리할 때 포문, 화일문, 두화일문 이런 다양한 반복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특히 정해진 횟수만큼 특정 동작을 반복할 때 쓰는 게 바로 포문입니다. 포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 규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 번째 규칙은 카운터를 사용할 변수를 지정하고 그 변수의 시작 위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보이시죠? 세미콜론이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여기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 세미콜론이 또 하나 들어 있는데 첫 번째 세미콜론 앞에 있는 게 카운터로 사용할 변수.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게그 조건문입니다. 이 포문이 몇번 반복할 건지를 계산하는 조건문. 그 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 뒤에 있는 게 반복 수행하면서 이 카운터 값이 변경되는 걸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복문에서는 카운트를 사용할 변수를 선언하고 시작 위치 값을 할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반복 조건은 그 계속해서 포문을 반복할 건지를 판별합니다. 여기서는 디스노트가 26보다 작을 경우가 참이 되고요. 그때 이 뒤에 있는 이 중괄호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조건이 다 끝나면 그 반복 조건이 이 디스노트가 26보다 작은 조건이 어겨지면 이때는 이제 펄스가 되면서 이 브레이스로 묶여있는 포문이 종료가 되면서 포문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포문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는 루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처음 초기 값이고 이게 이제 조건식이죠. 26보다 작은 조건으로 디스노트가 계속 증가하면서 요 문장을 계속 참일 때 반복하는 거죠. 요 브레이스로 중괄호로 쌓여 있는 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디스노트가 26보다 작은 조건이 아닐 때, 즉이 조건이 거짓일 때이 포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여기로 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포문이 반복하는 거는 이 중괄호가 있는 요 부분 안에 쌓여 있는 코드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 값이 이제 비교하는 값이 이제 계속 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 포문의 두 번째 세미콜론 뒤에 있는 부분이 이 값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노트 플러스플러스에서 디스노트 값을 정수 0인 디스노트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디스노트 값이 계속 변경이 일어날 거고 그때마다 요 문장이 참 거짓을 가리게 됩니다. 참일 경우에 이 포문은 계속 유효해서 작동을 할 거고요. 거짓이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 반복문이 반복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고 여기선 디스노트가 2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총 26번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까 그 소리가 나는 이유는 톤이라는 함수 때문입니다. 톤은 첫 번째는 디지털 핀에다가 그 멜로디, 주파수와 길이를 이렇게 설정해주면 해당 핀에다가 해당 주파수를 갖는 거를 길이만큼 재생하게 해줍니다. 노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가는 소리를 꺼주는 거죠. 그래서 노턴이란 명령을 이용하면은 8번 핀에 나가는 소리를 끌 수가 있습니다. 음을 멈춰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핀 번호에 따라서 음을 멈추는 걸 가지고 학교 종이 땡땡땡을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피에조 부조를 이용한 디지털 피아노 만들기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소리가 재생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하기 위해서는 피에조 스피커 하나에 버튼 3개 그리고 저항을 3개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그 버튼을 3개를 이렇게 쭉 연결을 했고요. 이 버튼들은 플로팅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외부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핀 2번, 3번, 4번에 결선을 했습니다. 각각. 그리고 피에조 스피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번에다가 이렇게 결선을 했고 나머지 한쪽 선은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피에조 부조의 플러스가 지금 8번에 연결된 거죠. 디지털 핀에. 그리고
이쪽에 5볼트 전원을 전체에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선 전체가 지금 5볼트가 흐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회로드를 설계를 했고요. 이 설계되어 있는 회로드에다가 간단한 형태의 코드를 추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그 피치즈 헤더에 정의되어 있던 그 아두이노의 샘플에서 제공하는 피치즈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그 상수값, 매크로 상수값을 갖다 썼고요. 이 상수들은 C4, D4, E4에 각각 262, 294, 330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방금 전에 그 버튼들을 디지털 핀 2번, 3번, 4번으로 매핑을 했죠. 그래서 요 디지털 핀 매핑한 거를 배열로 표현을 했고요. 그 매핑되어 있는 디지털 핀이 눌렸을 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피치즈 헤더에 있는 매크로 상수를 이렇게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매크로 상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디파인문을 이렇게 설정한 거를 매크로 상수라고 부릅니다. 초기화 코드에 봤더니 버튼이 3개 있으니까 핀 모드를 가지고 인풋, 버튼은 값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핀 모드로 인풋을 각각 2번, 3번, 4번 핀에 대해서 포 반복문을 통해서 세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루프가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데요. 이 루프 실행되는 부분을 쫙 봤더니 아주 코드가 간결하게 돼 있네요. 포루프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포루프는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포루프고요. 다시 이 안에 if루프가 하나 있는데 if루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0부터 3까지 하면서 뭘 하냐면 세 번을 반복하면서 디지털 리드를 하는 거죠. 디지털 리드를 봤더니 핀을 읽는 거죠. 핀지 0은 2번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디지털 핀 2번을 읽어서 그 값이 하이면 하이와 같다면 톤에다가 8번 핀에다가 음계표 노트즈에 해당하는 0번 값을 이 주기만큼 재생하라라는 소리죠.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버튼에 해당되는 음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제가 연결되어 있는 결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에조 부자 하나에다가 버튼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플로팅을 막기 위해서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튼 3개는 여기 보는 디지털 핀 그에 쭉 연결되어 있죠. 디지털 핀에 2번, 3번, 4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부조는 디지털 핀 8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피에조 부조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버튼은 누를 때마다 버튼 안에 매핑되어 있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피에조 부조 소리가 다르게 날 겁니다. 한번 연결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방금 전에 공부한 여기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이쪽 버튼을 누르는 소리, 이걸 누르는 소리, 이걸 누르는 소리가 다르죠. 이 누르는 패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아주 간단한 디지털 피아노가 지금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피아노 건반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여러 개 달아주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학교종이 땡땡땡이란 음악도 여기다 버튼을 여러 개 연결하다면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음악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도레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음계표를 갖고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걸좀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 한 거는 피에조 부조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피에조 부조의 핵심인 톤이라는 함수, 그다음에 노톤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학교준이 땡땡땡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 반복문 그리고 다양한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이외에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음계표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 아두이노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좀 바꿔보시고요. 이 피아노 건반 지금 3개인데 이 3개가 아니라 건반수 늘려서 더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 이외에 조도 센서 같은 것들을 연결하면 더 재미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뭐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음계표를 바꿔주면 재미난 효과를 갖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좀 작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피에조 부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톤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톤이라는 이 함수인데, 이 톤은 아두이노 CC 사이트에 튜토리얼에 들어가면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이 피에조 부전은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그런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